종종 공양이나 삼매신변이더군요. 삼매로 인한 신통과 변화, 공양의 전체, 그 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이 나오는데, 뭐, 우리 연불에, 그 무슨 연불이죠? 우방광명 향장은 하는 거. 화음 시식, 화음 시식에, 그거 봐요. 화음 시식. 우리 불교가, 그, 원효우상 스님 이전에, 한 300년, 2, 300년 전에, 물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직 불교로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지.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2, 300년 이렇게 상당히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효 스님과 우상 스님 두 성인이 이제 출연하시면서, 그분들이 불교 전체를 딱 이렇게 일별해보고, 아, 부처님의 최고의 정신, 최고의 가르침은 황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두 분께서 이제 황경을 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한국 불교의 사상적 토대가 황경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신라 때 내려오다가 고려 때 와서 이제 선불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선불교가 상당한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불교 의식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그 화엄불교가 그대로 녹아있어요. 그, 우리가, 정초에, 화엄성경 기도, 신경 기도를 드려야 1년이 무사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화엄성경에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정신, 이게 전부 환경에서 나온 것이고, 신중간에 하는 거라든지, 또, 시식 중에서도 이제 화엄시식이 있지 않습니까? 화엄시식에도 역시 이제, 관음시식도 있지만 화엄시식도, 관음시식 못지않게 많이 이제 하는데, 그것도 역시 화엄사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천도제를 지낼 때 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지 마지막 법생계를 외워서 전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화엄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목으로 살펴보면요, 한국 불교가 한 30-40%는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여기 현수품에 우방광명 향장은 뭐 우방광명 무슨 장하는 이제 환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공양의 전체라 야교 공양의 일체 불인된 만약에 일체 불친님에게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보 삼매 귀신들 하여 삼매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능이 일수 변 삼천을 해서 한 손으로서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공일체 제열이라 일체 제열에게 널리 공양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이제 일수라고 했잖아. 한 손. 한 손이 삼천대천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뭐, 손이 커져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듣는다.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죠. 1인 성불에 산화대지가 다 성불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한 마음이 제대로 말하자면은 신통 변화를 일으키면 삼천 대천 세계에 다 두루해서 일체 열에게 다 공양 올린다 하는 그런 그 한 마음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종종 공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시왕 소유 승려화와 시왕에 있는 수성하고 아름다운 꽃 그리고 도양 마량 무가보를 바르는 향 가루향이 말자가 가루말자하고 같이 통합니다. 가루향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보물들 여시 개종 수중출하야 이와 같은 것을 다 모두 손으로부터 내 가지고 공양 도수 제 최승이야 도수의 도수가 가장 최선한
모든 것에서 가장 수승한 것에 공양한 하나니라. 도수, 보리수 아닙니까? 보리수가, 말하자면 부처님이 성도하는 것, 부처님이 도수 밑에서 성도함으로 해서, 성도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불교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꼭 뭐, 손에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그 한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한다. 무가보이 잠조향과 무가보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보배로운 옷, 그리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미묘한 향과 보당, 번개, 개, 음호와 보배, 깃새, 번, 번개, 이런 것이 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과, 그리고 진금유화, 보위장을 진검으로 꽃이 돼서 보화가 되고 장막이 된 것을 막불계종 장중문이라 다 손바닥으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없다. 전부 손에서 다 나온다. 그런 말이겠죠. 저 앞에서 믿음은 손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믿음은 손과 같다. 신의동은 공동무라고 하는 그 대목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믿음 설명할 때 믿음은 손과 같다. 또 지팡이와 같다. 땅과 같다. 이런 것을 뭐, 어레이 나는 믿음 설명할 때 다 이야기합니다. 청정수. 믿음은 법장의 제일 가는 재산이고, 제일제. 믿음은 법장의 이, 진리의 세계 속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같은 재산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손이 되어서 온갖 행을, 온갖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게 손이다. 손이 뭐 카메라도 만들고, 집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뭐든지 손이 다 들어서 하잖아. 손 안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설명을 이제 앞에서도 했지만은, 이제 그것의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이 손바닥에서부터 비오듯이 공양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선과 일지두선 일심의 상징이죠. 손가락 하나 가지고 평생 본문 다 해먹었다라고 하는 일지선사 일지두선 이렇게도 말하죠. 손가락 하나의 선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할 수도 없고 펼치면 8만 단계이고 오물면은 손가락 하나에 다 그게 포함되고 부족함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충분. 완벽해요. 그걸 가지고 펼치면 또 이제 8만 단계이 되고 온갖 84,000 방편이다. 또 필요하고. 참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시방 소유 재료물을 시방에 있는 모든 미묘한 사물들을 응가 봉헌 무상견에서 응당이 가히 무상견에게다 봉헌하세. 장중시루 무불비하야 손바닥 가운데서 처음 빛내듯이 쏟아부어서 갖추지 아니하였도다. 보리수전에서 지 공양이라 보리수전에 보리수나무 앞에서 가져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립니다. 시방일체제 기약과 시방의 일체 모든 음악들 그리고 종고 금설비 인류가 종이니 그 북이니 금설이니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소위 그 오케스트라 같이 베리베리 악기가 다 동원된 그런 것이 실주 화아 묘음성 후대 다 화 아주 조화롭고 아주 청아하고 맑고 한 묘음성을 다 연주하되 미불종어 장중친이나 다 이 손바닥에서 나오지 아니할 것 없다. 그 봐요. 믿음이란 손바닥 청정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주 뛰어난 손과 같다.
그래서 손을 놀리면 안 돼. 손을 가지고 깨어있는 동안 뭘 해도 해야 된다고. 글씨도 쓰고, 사경도 하고, 뭐,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책장도 넘기고, 하다못해 막 염주라도 돌리고, 염주 돌리는 거가 정말 하다못해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돼.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세수하고, 뭐, 담 쌓고, 마당 쓸고, 뭐 하고, 다 하고 나서 남을 때, 그때 염주라도 돌려. 손을 놀리면 안 된다고. 사경도 하고, 글씨 쓰고. 믿음이 있으면요, 참 믿음이라는 건 난 근래 더욱더 아주 참 믿은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손에 잡히는 거 아니고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 향수 맡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믿은 것 같이 그렇게 위대한 힘을 지닌 것은 없어요. 그걸 아주 절실히 아주 느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세상을 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불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공했다. 손바닥 가운데서 비를 쏟아붓듯이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장중출린이야 전부 손바닥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시방 소유 제 찬송을 시방에 있는 온갖 찬탄과 개송들을 찬송들을 칭탄열의 실공덕후래 연애를 칭찬, 연애의 진실한 공덕을 칭찬한다. 연애의 실다운 공덕을 칭찬하자. 여시종종 요은사를, 이와 같은 갖가지 미묘한 은사를, 개종 장례, 이계연이나 다 장례로 쫓아서, 장례로부터, 손바닥으로 붙어서 전부 개연한다. 열어서 펼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을 뜻하는 거죠. 보살 우수 정방광하니 보살이 오른손에서 청량한 광명을 놓으니 광중향수가 종공우라 그 광명 가운데서 향수가 그냥 흐음으로부터 그냥 비 쏟아지듯이 쏟아지 종공우하여 그래서 보세 시방 제부터 시방의 모든 부터를 널리 뿌리지 않는 데가 없어. 다 뿌려서 씻어, 깨끗하게 씻어낸단 말이야. 아무리 뭐, 우리가 많이, 먼지가 많이 끼고 어제 나타 하더라도 장마철에 비 한 번 싹 와버리면 깨끗이 씻어지듯이 공양 일체 조세등이나 일체 조세등 세상을 비치는 등불이다.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세종이란 말보다도 세종이란 말. 참 너무 많이 세상 미치는 등불이다. 부처님 하시는 일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세존 세상에서 높으신 어른 이건 뭐 자기 혼자 좋은 일이야. 그런데 조세등 세등 하면 이거는 모든 중생에게 다 미치는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세상을 미친 등 이게 부처님으로 자꾸 그렇게 밀어버리지 말고 불교라고 생각해요. 불교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책임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일체 모든 불교, 불교에다 공양한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방광명 요장음 하야, 여기 하야로 토를 달았는데, 우방광명하니 요장음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아름다운 장음이더라. 출생무량 보경하니 한량은 511을 출생하니, 광명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광명. 기와 색상계 수묘라, 그 꽃은, 그 꽃의 색상은 다 모두, 수묘합니다. 뛰어나고 미묘합니다. 2차 공양 의대군이라, 이 공양으로, 이것으로서, 이처럼, 이것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공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방광명하니 화장음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화장음이라 꽃장음이다. 종종요하 지비장 어릴 때 연불 한참 할 때 나도 이거 다 외웠었는데 종종요하를 지비장 가지갈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꽃을 모아서 장막이 되었다.
큰 벽이고, 뭐, 커튼이고, 뭐고, 전부 꽃으로, 장막을 만들었었고, 보산 시방제국도하야, 시방제국도하야 널리 흩었어. 공양 일체 대덕전이라, 일체 대덕전에게 공양하느니라. 아, 그렇게, 하는 연불이 여기 있구나. 반갑지요? 그 연불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여기 있잖아. 화분에 있어. 화분에 없는 게 없어. 우방광명 향장업이라, 또 광멸론이 향장업이라, 종종교향 지휘장이라, 각가지 묘향이 모여서 장막이 되었다. 보산시방제국도야 시방제국도에 널리 흩어서 일체 대덕전에게 공양하느니라. 우방광명하니 말향업이라, 말향, 가리향이라, 이 말이, 가리향의 장업이다. 종종마령 시장하야이라 가지가지 가루향을 모아서 장막이 되었다. 보산시방제국도하야 공양일체 대덕전입니다. 우왕광명하니 의장음이라 또 광명론이 옷장음이더라 말이야. 종종도 명인, 요의가 아니야 명이야. 이름 있는 곳, 명품은. 지휘장이라 종종명의가 지휘장이라 모여서 장막이 되었다. 보산시방제국도하야 공양일체 대덕전이다. 조세등보다도 좀 못하죠, 대덕전. 뭐, 큰 덕이, 덕을 가지신 어람.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조세등보다 못하죠. 우방광명하니 보장음이라 또 광명론이 보배장입니다. 종종적으로 지휘장이라 가지가지 묘한 보배로서 모여서 장관이 되었어. 보산시방계국타야 공양일체 대덕전입니다. 우방광명하니 연장음이라 연꽃장음이더라 말이야. 종종연화로 지휘장이라 가지가지 연화로서 모아서 장막이 되었더라. 이 장자 좋은 표현 없어요. 난 장막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커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커튼인데, 예. 장막이 되었다. 연꽃장은 참 근사하네요. 광명이 촥 서졌어. 손바닥에서 광명이 촥 이렇게 힘내니까, 그냥 거기가 그냥 연꽃장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연꽃장은 모여가지고, 전국에 곳곳에 아름답게 들여오는 커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영화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홍은 그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선홍 영화에 이런 것 볼 수 있습니다. 보산시방제국도하야 공양일체 대덕전입니다. 우방광명하니 영장암이라 이건 이제 각근경 또 이제 옥경 뭐 옥으로 말하자면 저기 목에 거는 거, 목걸이 한 그런 것이 영장암이라 종종명으로 지휘장이라 그런 그 옥구슬 목걸이로 아름다운 목걸이로 모아서 장막이 되었더라. 보산시방제국토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시방제국토에 흔히 흩어서 일체 대덕전에게 공양하는다. 이게 뭐 따로 있겠어요. 대덕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대덕전이고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다 대덕전, 일체 대덕전에게 공양을 합니다. 우왕광명하니 당장음이라, 빛대당, 그죠? 빛대당음이라, 기당, 순환, 비중색하야, 이건 이제, 순업당 뜻입니다. 그 빛대는, 채색문의 현자예요. 현황에서. 채색무늬가 아주 그 밝게 나타나서 중색을 갖췄더라. 온갖 여러 가지 색을 다 갖췄더라. 종종무량 개수호라 가지가지가 한량을 꾸고 다 수호하다. 아주 뛰어나고 뛰어나게 좋더라. 이처럼 이것으로서 다음 재물을 토하여 모든 불토를 장음하는 종종 잡고 장음계 가지가지 뒤섞인 법에 장엄한 번개 등료 증번 공수식하여 하며 온갖 유효한 비단 번으로서 함께 드리워서 꾸몄습니다.
만이 보탁 연부름 여든 만이로 만든 보배 목탁이야. 보배 목탁으로서 보배 탁이죠. 뭐 목탁하고 나무 탁 뭐 나무로 만든 거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거든. 즉지 공양 제연이라 그것을 가져서 즉지하여 모든 열에게 공양하느니라. 통결제불이라 모든 부처에게 이제 다 통하게 한다 이 말이야. 수출 공구 난사이하여 손으로 낸 공양구가 불가사이야. 난사이다 생각하기에요. 여시 공양 일도사 얻어 여하튼 여하치 한 도사에게 공양하거든. 일체 불소에게 예시는 한 도사에게 한 부처님에게 다 공양하는 일체 불소에 다 이와 같이 된다. 대사 삼매 신통행위가 도사의 삼매 신통행위입니다. 이건 이제 대사 보살도 되고 이제 부처님도 되고 그러는데 한 도사에게 공양하면 일체 부처님 처소에 다 이와 같이 된다. 꿈에서 모든 것은 꿈이듯이 생시에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야. 중생세계에서 그 뭐 아무리 부처님 부처님 해도 중생이야. 중생의 부처야. 그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뭐 저기 가시는 쿨 무슨 뭐 심지어 똥이라 하더라도 전부 생시에 사실적인 것. 깨어있는 입장에서의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이륜이 발진 기원하면 실계 호응이 시방 호응이 실계 소원이라 시방 호응이 다 놓아나 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한 사람이 진을 관해서 근원 자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 시방 호응이 그대로 근원 자리 직면 자리의 한 표현이다. 그래 한 부처님께 공양하면 일체 불소에 다 그와 같이 저절로 되는 거지. 일일이 뭐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 부처님 앞에 또 저기 저 어디 그 나한테 오해 나한테 가서 뭐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또 꿈에 놨는지 나한테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뭐 천 원씩 놓는다거나 어쩐다 그런 공양을 또 꿈에 놨어요. 어디라고 내가 정리하면 안 되겠어. 그럼 500만원인데 천원씩이라 하더라도 얼마예요? 난 계산도 안 되니까. 그래도 쌀떡도 얼마씩 넣도록 또 돼. 이야, 그런 머리가 돌아간다. 참, 천인들 하는 머리. 간교한 머리. 간격이 그러는데, 간교한 머리. 그걸 그렇게 소문을 내고 신도들에게 권해가지고, 바로 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는 낱낱이 그 500만원에다가 바로 때 하나씩 나오니까 그 안에다가 그리고 돈 담고 뭐 담고 쌀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해가지고 500만원에 다 공양 올리는 그런 것을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후려내더라고. 공양하는 것이 없지. 공양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방에 공양하는 거죠. 법문 삼매라, 무량 광태라, 보살 주제 삼매 중하야 보살이 삼매 가운데 머물러서 종종 자제, 섭중생세, 가지가지 자제로 중생을 보수하시네. 7위 소행 공덕법인, 모두가 행한 바 공덕의 법. 무량 광천이 대유호대. 한량 없는 광천으로서, 대유호대. 그러네요. 한량 없는 광천 속에 다 들어간다. 열어서 유혹한다, 달랜다. 입자가 이게 유혹한다, 달랜다는 뜻이잖아요. 열어서, 우리, 저, 뭐, 사투리로 꼰다 그래요. 꼰다. 꼬리 유자야 이게. 이거인데 12, 20종이라 호기 공양 열애문하고 호기 난사 보심문하며 열애께 공양하는 문으로서 하고 또 난사 보심문 생각하기 어려운 보심문으로서도 하고
또 두타 지계문으로서도 두타행 지계문 두타는 다 두 수장을 떨어버린다. 그야말로 무소유 다 떨어버린 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거 그게 두타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개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타는 지계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두타 지계문으로서도 혹이 부동감이니 부동감이 이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견디고 참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아니해야 견디고 참는 게 되는 거지. 하, 못 견뎌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초난거리고 일어나서 설치고 막 그러면 그거는 동하는 거, 동요되는 거죠. 부동감이면 이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두타지계도 따라다니듯이 부동감이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견디고 참으면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혹이 고행정진문, 혹은 고행정진문으로 습하고, 혹은 적정선정문으로 습하고, 적정선정, 이것도 같은 뜻이잖아요. 고행정진도 같은 뜻이고, 혹이 결여지혜문, 지혜도, 지혜가 있으면 판단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게 결여예요. 해결하고, 요단한다 하는 것이, 지혜가 들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혜가 없으면은 오리무중이나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판단이 안 서? 판단 안 서? 판단이 확 시원하게 서는 게 결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여 지혜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소행방편문 행한바 방편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범주신통문으로서도 하고 청대하게 머물신통 범주는 청대하게 했으니까 청대하게 머무는 신통문으로서도 혹이 사섭 이인문으로서도 하고, 동사섭, 오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듯이, 그게 사섭이죠. 사섭 이인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복지 장문, 복과 지혜로 장하는 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인연 해탈문, 인연과 해탈의 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근력 정도문으로서도 하고, 옥은 오력, 근력, 혹이 근력 정도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성문 해탈문으로서도 하고, 이거는 인연 해탈문 했고, 위에는, 바로 여기는 성문 해탈문 그랬습니다. 뭐, 해탈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혹이 독각청경문으로서도 하고, 독각청경. 이건 이제, 성문하고 또,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죠. 혹이 대성자경은, 여기 보면, 성문은 대탈을 해놓고, 독각은 청정이라 해놓고, 대성은 자제, 이렇게 이제, 조금 차원을, 달리하듯이 했습니다. 또, 무상 중고문, 무상하다, 뜻뜻함이 없다, 라고 하면은, 온갖 그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문으로서도 하고, 혹이 무아 수자문으로서도 하고, 무아 수자, 이건 이제, 실체가 없다, 수명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요즘 뭐 그런 말 하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무아수자야. 그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게. 나이에 대한 실체가 없다. 무아수자문이야. 또 혹이 부정작용문으로서도 하고 부정해서 자병, 이용 부정해서 욕심을 떠난 청정하지 못해서 욕심을 떠난 문으로서도 한다. 또, 혹이 멸진삼면문, 멸진삼면문으로서 한다. 여러 가지로서 이제, 교화방편으로 삼는 거죠. 문문삼매에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종종 인유라고 그랬어요. 인유나, 뭐, 인유나, 같습니다. 법회 인유고 할 때, 원인 까닭, 사유. 같은 뜻이죠. 수제 중생 병부동하여 중생들의 병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시리 법약 이대치하고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법약으로서 대치한다. 그렇습니다. 법약으로서 대치한다. 그래서 뭐 84,000 번뇌 병에 84,000 처방전 84,000 약으로서 부처님은 중생을 치료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수제 중생 심소를 하여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7일 왕편이 만족하면 다 왕편으로서 만족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정법으로 오연보살의 행운으로 해양이 돼야 옳겠지만은 그런 게 어디 뭐 다 그러나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일단은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제 중생 행 차별하여 중생들의 행이 차별함을 따라서 7일 선교 이 성취하니 다 선교 방편으로서 성취케 하느니라. 만취기라. 여신삼매 신통상을 이와 같은 삼매의 신통의 모습들을 일체 천인 망령층이나 일체 천신이나 사람들이 명령층에 하지 못하느라 사슬법 삼매나 삼매의 작용이라 묘 삼매 명 수라이니 묘한 삼매가 있어 이름이 수라이야 수희라고 하죠 수희공덕 뭐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그런 말을 합니다 남 좋아하는 것을 따른다 수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라도 속 마음까지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심성 따라서 자기의 수행 따라서 우러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냐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내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나 말은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수위 찬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수위 찬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음도 따라가는 거예요. 수라, 남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삼매의 이름이다. 보살이 주차, 보관철하고 보살이 이 삼매, 수락삼매, 수의삼매에 머물러서 널리 관철하고 수의 시현 도중생하여 편의를 따라서 시현하여 중생을 제거해. 실사 환신, 종고판이라 다 환신. 환희한 마음. 그렇죠. 따라서 찬탄해주면 기쁘죠. 아무리 뭐 사촌 농사는 배 아프다 하더라도 배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속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말은 아이 참 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면은 환심이 되는 거죠.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종법화 법으로부터 교화하느니라. 급중기건 재난시에, 이건 오시바라밀인데, 사설법 가운데, 오시삼대입니다. 급중에, 기근, 기근이와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게 재난이거든요. 기근과 재난시에, 시려 세간제 악보대 다 세간에, 모든 즐길거리, 뭐, 쌀이, 있어서 즐겁다면 쌀을 주고 물이 있어서 즐겁다면 물을 주고 그런 즐거리를 주되 수기 소욕계 영문하야 그 하고자 하는 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다 하여금 만족하게 해서 오이중생작 여긴이라 늘 중생을 위해서 요익을 짓는다 그 대만의 정우스님 이야기 내가 자주 하죠 정우스님 태풍이 와가지고 한 마을이 다 떠내려갔는데 기독교 교회까지도 떠내려가서 교회를 두 개나 지어줬어 저음 스님이 불교를 믿는 스님이 교회를 두 개나 지어줬어 그것도 한국 사람들 그 마을만 듣고 잘 안 믿잖아요 쫓아간다 구역구역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마을 전부 새로 그 집을 다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준 게 한 뭐 초등학교를 뭐 20개를 지어주는 거 그래요. 그렇게 지어주고 교회도 두 채나 지어준 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 자신있게 하는 거야. 나도 그거 보고 자신있게 하는 거야. 그 전에 말만 들었어. 그 스님이 교회를 두 개 지어줬다는 소리 말만 들었지. 근데 실제로 사진을 그 찍어서 그 현장에 가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내가 운영하는 카페 야마시라도 그걸 올려져 있어. 그렇습니다. 중생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다 만족하게 해줘. 그 사람, 그 정신 마음에는 기독교다 불교다 그게 없어. 그게 사라진 게 이미 오래야. 참 불쌍한 중생만 있을 뿐이야. 예배 못 드려서 애태우는 중생만 눈에 보일 뿐이야. 그게 참 진짜 보살이죠. 옛날에 관음경이야. 보음품에는 그렇게까지 표현 못했어. 그때는 세월이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다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런 표현이 필요가 없었죠.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 세상이 복잡다발해졌기 때문에 보살행동, 보음품에서 설명한 보살행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잘해. 참 감동적이죠. 우위 중생 자교이냐, 널리 중생을 위해서 요인을 짓나니다. 호의 음식 상호위와 호 음식. 아주 좋은 맛과 호의 음구, 중요물 하며, 호의, 보배로된 옷. 그리고 장엄한 장엄구들, 그런 장엄구와 온갖 여러 가지 유명한 사물들로서 하며, 내지 왕위, 왕위도 다 버려. 왕위도 개능사야. 왕위까지도 능이 버린다, 이 말이야. 음식도 주고, 좋은 아름다운, 옷도 주고, 온갖 유명한, 보석도 다 주고, 영호, 시자, 실, 조, 환이라, 다, 오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서 교환하냐. 법으로 쫓아서. 저 앞에는 종법화, 그런 얘기는 그냥 동화 그랬어요. 다 법으로부터 쫓아서 교환하냐. 호기 상호 장엄신과 혹은 상호 장엄신, 잘 꾸며진 몸, 그리고 상여 의복, 보행락과 상여 의복과 아주 아름다운 명품 옷과 그리고 보행락과 화만 미식, 도양치하야 화만 꽃다발로서 장엄을 꾸미게 잘 꾸며서 또 향을 바르는 몸, 그래서 위 구족으로서 도중생이냐 위를 구족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합니다. 일체 생활 개호, 개호상인, 이건 이제 상자도 아름답게 얘기한다. 호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일체 생활에서 다 좋아하는 바, 아름다워하고 숭상하는 바, 색상, 안용, 극이고, 색상과 안용과, 그리고 의복을 수건, 보현, 협기심하야, 다, 그, 널리 나타나는데, 따라서, 그 마음에 맞춰. 그래서, 비낙색자, 개종돈이라, 이건 이제, 낙색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외형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수술을 한다든지, 화장을 막 한다든지, 그냥 외형만 뭐, 몇 시간씩 꾸미는 사람들 있죠. 또 뭐, 가끔씩 TV 틀어보면 탤런트들은 뭐, 얼굴을 뭐, 10번도 고쳤다든가, 뭐, 20번도 고쳤다든가, 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낙색자야. 외형을 좋아하는 사람, 색을 좋아하는 사람, 외형이네, 뭐. 외적인 모습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종돈이다. 다 도를 쫓게 한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종법화, 그 다음 실종화, 여기는 종도,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 강빈가의 아름다웠고 미묘한 소리와 구질라 등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음성과 구질라, 이것도 역시 가릉빙같이는 새의 이름입니다. 구질라. 그 다음에 종종 법문을 개구족하여 가지가지 청정한 소리를 다 구족해서 후기 승락위설법이니라 그 마음에 주기한 바를 따라서 위하여 설법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음성이 일단 아름답고 봐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담는 그릇이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이 음성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아무리 내용 좋아도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나면은 뭐 라디오, TV가 그 듣고 보기 싫고 듣기 싫죠. 제대로 소리가 나야 깨끗하게 소리가 나고 화질이 좋아야 내용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림이 좋았어도 보잖아. 그와 같이 음성만 좋으면은 음성만 좋으면 크게 뭐 본문 내용 별로 안 좋아도 들을만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기 가을이나 뭐 봄으로 이렇게 저 가곡의 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전에 어릴 땐 들었다 생각했거든. 수학가들 나와서 뭐 봄처럼 재우시네 하고 부르는데 봄처럼 재우신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확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 소리. 네. 내용보다는 그릇이 좋아가지고 당빈 내용보다는 그릇이 좋아서 그렇게 기립박수 칩니다. 이 환경에 보면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종종 범음을 개구족해서 숙이 신나 그 마음에 즐기하는 바를 따라서 위하여 설법하나이다. 84,000 제국문이여 제불 2차 도중생에서 제불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할지 피역 여기 참일법하여 저 또한 그와 같이 참일법으로서 해서 수세 소위 세상의 마땅한 바를 따라서 화도하나이다. 교화하고 제도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동사 함께 일하는 거죠. 중생, 고라, 이세 등 우리 팔풍 가운데 이세, 해, 예, 칭기, 고라 팔풍이 있죠. 저기 사풍이 나왔네요. 고와 낙과 이와 세 등과 일체세간 소작법을 일체세간에 짓는 법을 실능 응현 동기사하야 다능이 응현에서 응하여 나타나서 그들 일과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이차로 보도 대중생이라 이것으로서 너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일체생활 중고하니 일체생활의 갖가지 고통과 근심거리가 신광부의 여대연을 깊고 넓고 가히 없는 것이 큰 바다와 같군. 그렇습니다. 참, 세상을 고통의 입장으로, 부정적인 면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요. 참,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피 동사 실력이나야,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사 같이 해. 같이 고통스러운 일을 같이 해. 그래서 다능이 참게 했다. 연기 들어가는 이제 그들로 하여도 이익하게 해서 안락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